My best friend is a killer in disguise. She show you things you never seen, you won't believe your eyes. My best friend is a medicine that you. 자, 일단 작품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용 작가님. 네, 오늘 보시는 작품은 체험 시리즈 중에 하나의 작품이고요. 제가 어렸을 적에 바닷가에서 놀면서 느꼈던 편안한 감정과 좋은 기억들을 작품에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처라는 의미가 있는 시침핀을 하나하나 채워감으로써 저의 뭐 안 좋은 기억이나 경험들을 덮어서 내면적인 성숙과 성장에 대한 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 안에 촘촘하게 박혀있는 핀들이 보이시거든요. 저 안에 엄청난 몇만 개라고 했죠? 지금 오늘 가져온 작품은 한 2만 개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네, 2만 개? 핀아트라는 그 장르가 원래 있는 건가요? 아니, 원래 있진 않았고요. 네. 제가 2013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핀 아티스트라는 말 자체도 제가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었어요. 네. 공통 질문. 네. 아빠로 사는 것과 미술 작가로 사는 것 어느 게 더 힘듭니까? 네, 저는 아버지로 아빠로 사는 게 네,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육아를 하시는 바예요. 작가로 살 때는 저 혼자만 힘들면 됐었는데 이제 아이나 아내가 힘들면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미안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제가 움직이는 굉장한 동기와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아빠가 되면서 아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 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루에 쓰리잡을 하십니다. 쓰리잡이요? 네. 보통 일반인 아빠들보다 조금 더 바쁘게 살고 있는 지용 작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작가 일뿐만 아니라 생업을 위해서 지금 일을 두 가지를 더 하고 있어서요. 아무래도 일을 한 가지만 하고 있는 아버지들보다는 조금 더 바쁘게 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제 아침 7시에 일어나고요. 8시 반까지 해서 아기를 등원해서 보내고요. 이제 9시까지 이제 주간 일을 하러 출근을 합니다. 용접이나 블라인더 이제 갈아내는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4시까지 일을 한 후에 집에 와서 잠깐 쉬거나 저녁을 먹고 5시 반에 다시 출근을 해요. 이제 빵이랑 이제 쿠키 같은 거 생산하는 일을 하고 1시 반에 이제 퇴근을 해서 내 집에 오면 이제 2시. 2시부터 한 4시 반에서 5시까지도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울컥하는데. 갑자기 울컥하지.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처음이에요. 생활비를 이제 감당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작품 판매로는 이제 감당이 안 될 거죠.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집이. 일을 두 개 시작하면서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이 직업을 함으로써 너무 받는 그런 게 많아서 딱 그만둘 수 없던 그 작업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좋은 거죠. 행복해요, 이제.